잘 있는 거 봤으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. 그러다 또 숨어버리면 어쩌려고? 그럼 계속 이렇게 있을 거예요? 뭐, 못 있을 것도 없죠, 뭐. 지석 씨. 아, 근데 여기는 왜와 있는 거예요? 서울이랑도 멀고 외진 동네인데. 아, 혹시 연고지 뭐 이런 건가? 아니면 고향? 고향은 아니고 언니가 마지막에 혼자 지냈던 곳이라서 와 있는 거예요. 마지막이라. 미안해요. 언니 사고 마음 아플 텐데. 다시 생각나게 해서. 괜찮아요. 잊지 않으려고 온 건데요, 뭐. 언니한테 받은 사랑, 언니가 겪은 억울함. 그런 거 잊지 않으려고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. 지석 씨가 미안해할 건 없어요. 언니 생각나서 왔다는 사람한테 지금 같이 가자는 말도 못하겠고. 지석 씨, 전안 가요. 지석 씨가 박채린 씨랑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전 지석 씨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. 알았어요. 같이 가자는 말안할 테니까 커피 한 잔만 더 줄래요? 조금 전보다 진하게. 아, 술좀 깨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. 그래야 올라가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. 안 가고 선유 씨 밤새도록 잠못 자게 벌써 할 생각 없으니까 커피 한 잔만 더 주세요. 알았어요. 기다리세요.